해놔요? 오늘은 사이는 지옥이다. 그 웹툰 원작 게임이 나왔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제가 이야기를 들어오신 분인가요? 그 이야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뒤늦게 눈치챘을 때는 그는 그곳에 없었죠.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에게는 이야기해드릴게요. 꽤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에피소드 1, 다 이런 지옥이다. 무혐의. 오, 깜짝아. 아, 깜짝아. 엄마. 엄마 전화는 캔슬해야 제맛이지. 맞자. 여보세요, 총우야. 정말 잘 도착했어? 고시원 생활 정말 괜찮겠냐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있었습니다. 아, 씨발 엄마! 아, 걱정 묻었잖아! 아, 진짜! 알아서 한다니까 뭐! 저는 괜한 너스레나 들었습니다. 사실 이곳까지 오면서 느꼈던 묘한 불안감 때문에 시작이 꺼림직했습니다만 괜한 이야기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니람이 원인일지도 모르겠네요. 와우! 은영구는 좁은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려던 것은 딱히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곳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그 은평구네. 은평구면 거기 아니야? 그 무서운 핑크색 흠냐링 있는 곳? 좁은 골목을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목을 메운 작은 주택들은 서로에게 친근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서로에게 눈꼽지만큼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제가 향했던 곳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딱히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야, 아기자기한데 게임이? 할머니, 불법 노점상 같은데 공무원에 신고할게. 안되겠다, 여기 마을 담당관, 보안관, 공익근무요원 불러야겠다. 여기도 뭐 있는데 봐볼까? 제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신고와 제보가 제 아들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가련동에 고시원으로 갔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나 지금 고시원 가는 건데? 오! 쳐다보지 마. 뭐야? 뭐야 이거? 쓰레기? 고양이가 파먹은 쓰레기 봉투. 이거 뭐야? 미묘하게 고양이가 떠오르는 얼룩 자국인데? 뭐야? 고양이가 탔나? 나가고 싶어. 고양아! 여기다. 고양이 있는 곳에 가는 거야. 여기다! 전에 알아봤던 고시원에 발을 들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이곳에 오르자 무언가 해낸 것 같은 착각에 들었습니다. 헐, 뭐야? 위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다. 확인하러 가자. 마치 상한 고기의 냄새가 난다. 음식물이라 들어있는 걸까? 헤이! 장난 아니야? 사람 고기잖아. 어? 사람 고기잖아. 문이 잠겨있다. 2층으로 들어가보자. 오늘 들어오기로 한 처음가?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고향에서 올라온 거야? 아, 예, 천안에서 올라왔어요. 고생했겠네. 학교가 이 근처인가 봐. 아니요, 직장인인데요? 어마어마, 멀끔하게 생겨서 학생인 줄 알았네. 고맙습니다. 아따만 반가요? 눈깔이, 동공이, 캐롤 눈깔이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가만 있자, 열쇠가 어딨나? 고시원 아줌마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친절하신 아줌마의 모습을 보자 괜히 한시름이 놓였습니다. 자, 여기 열쇠. 저쪽 212호로 가면 돼. 5장 열쇠는 방 안에 뒀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한 뭉치로 갖고 댕겨. 예. 이 수박 새끼들! 개 좀 먹지 마고 비켜지! 예. 괜히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다. 동시 큰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줌마의 목소리에 뒤틀렸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왜 대낮부터 인상을 그렇게 쓰실까? 하여튼 컨달인지 저 아저씨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어. 청강은 걱정 마요. 저 아저씨 이제 곧 나가겠네.
저를 못 본 것인지 앞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호에 살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내가 그딴 소리 좀 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뒤지고 싶어?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아, 예, 오늘 새로 왔어요. 그나마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것 같네 하고 안심했습니다. 제 착각이었지만요. 다음에 맥주는 한잔해요. 냉장고에 제가 좋은 고기도 넣어놨어요. 편하게 드셔도 돼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물 정보 추가 203호. 아, 참 이상한 곳이다. 고시원 방. 벌레가 기어다닐 것 같은 방안이 보였다. 찝찝한 기분에 고개를 돌렸다. 오타쿠인가 봐. 아, 좆됐다. 방 안에 들어오자 찝찝한 물비린내가 코끝에 맴돌았고 방음도 제대로 안 되는지 복도의 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아줌마가 옷장 열쇠. 어? 뭐야? 어? 어? 누군가 지켜볼 수 있는 크기의 작은 구멍이 숨겨져 있다. 옆보기 구멍? 아, 웹툰이라더니 그 웹툰이었냐고? 그 망가였냐고? 어? 뭐야? 어? 미리 경고하다? 뭐야? 옷장 열쇠가 들어있다. 별다른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다. 미리 경고하다? 뭘 미리 경고하는데? 어? 자, 이제 고기 먹으러 가자. 뭐라도 좀 먹을까? 이전 고시원 사람들이 두고 간 물건인가? 뭘 먹을까? 냉장고 속 음식들을 자세히 봐주세요. 202호 거 라온. 라온이야 이름이? 오래된 인스턴트 식품이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 같다. 사람 고기니까 맛있게 드세요. 203호. 사람 고기? 제 거니까 손대면 죽어요. 상면. 어? 잠깐만. 이름을 볼까? 라면이다 이름이. 라면. 자, 라면 먹자.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게 없어 보인다. 라면이나 먹자. 아, 이렇게 플레이하는구나. 뭐 추리하면서. 야, 204호 나와. 너냐? 일단 집에 가자. 결국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하고 침대에 몸을 막혔습니다. 자자. 오! 뭐야? 아, 우리 아이 벌도 참 귀여워. 입술 좀 봐봐. 아, 내 손이야? 오! 바뀐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그다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호! 아줌마 말씀대로 열쇠 항목치를 합쳐보자. 이거를 이렇게. 아! PR! What the fuck! 공포잖아! 아, 대문자. PR. 도락 비번이 뭐지? 어떻게 알아? 이씨 뭐 뭐야? 저 뺑치십시오. 아, 가겠습니다. 나도 천천히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근데 공사장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공사장 문은 잠겨있다. 비밀번호 네 자리. 와, 보세요. 잘 봐. 3759. 맞았어. 공사장 골목에서 들어가자 206호가 무언가를 들고 왔는 게 보인다. 뭔가 수상하다. 조심히 미행해 봐야겠어. 뒤에서 누군가 쫓돌아오는 것 같다. 잡히자기 조심하자. 들킬 수 있으니 바닥에 있는 유리병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자. 예스. 씨발! 뭐야! 아니 씨발 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와! 아, 꺼져!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니 눈깔이 장난하냐? 담배 하나만 피우고 들어가야지. 뭐야? 206호 아니야? 매일 옷에 시꺼먼 거 묻히고 돌아다니던데 뭐 하는 거지? 저 검은 자국은 뭐야?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한번 따라가 볼까?
골목으로 들어가네? 너무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상한데? 차. 고라니가? 오! 개 같은가? 쭈쭈쭈쭈 죽어! 꼴꼴쭈쭈쭈 쳤다! 계속 나대더니! 뭐야? 완전 돌았네.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데? 저거 혹시 시체 아니야? 뭐 봐요? 206호 아저씨네요? 뒤에서 갑작스럽게 말을 거는 203호 때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203호는 206호를 불렀습니다. 206호 아저씨 뭐하세요? 아 주인 아저씨 내가 쓰레기를 내다버리라고 해서요. 206호 아저씨는 방세 대신에 아주머니 일을 도와드리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근데 왜 쓰레기를 차에다 실으세요 이밤중에? 아 고라니 공공이기거든. 아줌마는 그 CCTV 없는 곳에 멀리 내다버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미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3호와 대화하는 206호가 말을 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마대자루에 그 검은 핏 자국은 뭐예요? 꽃피 같은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 국물입니다. 203호는 제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대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처럼요. 분리수거 하시기 귀찮아서 멀리 내다버리려 했다 보다. 그쵸? 203호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궁금한 게 없냐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싫어하지마! 이거 고라니잖아! 웬디 신경쓰이는 차르다. 바깥에 묻어있는 저 겉모글 자국이나 크기나 내용물을 보고 싶으면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요? 여기 뒤져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 이 어두운데 얼른 들어가셔야지요. 여기서 시간을 더 떼어봤자 203호는 떠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 무섭게 생겼어. 생긴 거 존나 왕눈이 새끼 저거. 가자. 창문을 일부러 막아놓은 걸까? 어? 네! 근데 숫자가 네 글자란 말이야, 네 글자. 오. 아이고, 총각 왔어? 네, 다녀왔습니다. 고시원 아줌마는 유독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맞다, 205호 총각이 방금 방 뺐어. 고향 간다나 봐. 205호? 문득 그 말에 쓰레기를 발로 쳐던 206호의 모습이 저 떠올랐습니다.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지만 이는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아, 네.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았네, 그지? 인사도 없이 갑자기 방을 빼다니 뭔가 의심스럽다. 혹시 그때 저도 206호가 욕하면서 바로 저도 그 포대자루가 함정인가리? 어? 뭐야? 깜짝아. 디자인 쪽이요? 저도 비슷한 일이에요. 뭐야? 해체하고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을 하죠.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해요. 뭐야? 적성에 잘 맞거든요. 군인인가? 조립은 해체의 역순! 뭐야? 오, 씨발! 뭐야! 탁! 어? 탁! 죽여버릴까? 뒤질래? 아이, 콧구멍 수박씨 같은 녀석이. 감치지 마라. 어조비 자식아. 어? 개나 되네. 방금 뭐라고? 진짜 참아. 이놈이가 저놈이가 하나가 다 병신들만 모였네. 그때부터 하루하루 감각은 무뎌지고 조금씩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자. 어? 뭐야? 계단 위에서 203호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려다고 생각하면서도 등지에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아 씨발 놀래라.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고시원의 사람들은 여전히 깨름직했습니다. 술기운으로 두려움을 억누르며 고시원으로 향했던 날들이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맹정신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뭐야 서워요.
야 정신차려 임마.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많이 먹었어요? 무서워요. 아까 다른 손님한테 소리친 거 봤어요? 다음부터 많이 먹이면 엮이면 안 되겠다. 무서워요. 근데 되게 의외다. 족밥인 줄 알았는데. 엄마? 어, 씨발 아줌마? 존나 무섭게 생겼네. 아, 족같이 생겼네. 언제 들어왔지? 아, 머리야 얼마나 마신 거야? 이차간 뒤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폰 어디 갔지? 아, 폰. 아, 있다. 아, 술 먹고 뭐 실수한 거 아니겠지? 기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발. 안 봤네. 머리 아파, 목마르다. 주방에서 물이라도 마셔야겠어. 주방? 토할 것 같아. 싹 바꿔. 저 같은 새끼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 아니 도대체 무슨... 저봐. 어? 당신 정신병자야? 왜 자꾸 사람 앞에서 개소리를 짓거려? 아시나 알아? 뭐? 죽여? 한번 죽여봐, 씨발! 아가리 꿀발랐어? 욕짓거리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또 입 털어봐, 씨발! 쓱. 선생님 날! 아, 왜 그러십니까? 아침부터! 202호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할까? 어? 뭘 지금 하는데요? 얘기요. 사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둘이 뛰어놓으려고. 왜 싸우고 있었어요? 아, 며칠 모두 자꾸 저한테 계속 들리기 욕을 해서. 204호 아저씨가 좀 이상하긴 하죠? 네, 몇 달 보니까 되게 예민한 사람 같더라고. 근데 오늘 욕한 건 아마 그쪽이 어제 술 먹고 복도에서 난리 치서 그런 걸 거예요. 예? 제가요? 어제 술 많이 드셔 마셨죠? 방문 두드리기면서 욕하고 난리였어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서. 뭐 여튼 제가 하던 얘기는 서로 조심하면서 지내자는 거죠. 예민해지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제가 방에서 들으니까 며칠 전 밤에도 이놈 저놈이고 욕하시던데 여기 방음 안에서 다 들려요. 제가 여기 지내시는 분들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난 202호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오늘 오래 봅시다. 먼저 내려갑니다. 주말 잘 보내요. 조목. 그럼 마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윤종호 씨. 뭐야? 서희야? 선배님 윤종호 표정 보세요. 완전 시체가 따로 없는데요? 그러게 눈이 완전 가버렸어. 203호 그 남자 얘기할 때부터 감정이 격해졌었군. 뭐야? 얘 유독 날 그렇게 반응하네요. 잠깐 쉬어가지. 뭐야 뭔데? 종호 씨 괜찮으세요? 완전히 마시간 표정이군. 시체나 다름없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랑 연관이 있을까? 종호 씨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세 명을 만난 뒤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별일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203호가 저를 옥상에서 불러서 제가 취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취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다들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다고 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해코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어떻게 됐는데요? 계속되는 공포감에 평일에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야근에 주머니 사정에 넉넉치 않게 되었고 오밤중에 돌아가게 되었죠. 별일은 없었군요. 누군가 찾아왔어요. 혹시 사망했던 안인중 씨입니까? 아니죠? 설마 205호? 역시 그랬군요. 젠장 미친놈들. 아무래도 안인중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뭔데 얘 갑자기 왜 이래?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러져서 많이 힘들죠? 일이 일인지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담배도 들여놓고 제가 불을 조사실에 두고 왔네요. 하하하 씨발.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이터보다 성냥에 먼저 손이 가는 게 괜히 의심스럽군. 분명 증언대로라면 203호라는 인물이 성냥을 즐겨 사용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지? 제 때는 위에는 거의 새거가 같은 성냥과 라이터가 보인다. 그러고 보니 증거품에서도 성냥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가져와야 돼? 성냥. 오, 이건가 보다. 뭐지? 그러니까 다 퍼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퍼즐일 필요가 있을까? 어? 니스 맞는데? 정우 씨, 남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오!
어, 깜짝아.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 저 사람이 말이야? 야, 이거 더럽게 재미없네. 어, 술을 먹으면서? 벌써 막차 시간이네. 막차 시간? 그냥 고향으로 내려갈까? 근데 내려가면 큰 소리 치고 올라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내려가면 다 비웃을걸. 그래서 들어가자. 고시원으로? 약간 얘도 개눈 깔렸어. 2,500원입니다 커터 칼? 담배도 한 갑 주세요. 아니 뭔데 커터 칼로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쓰셔야 되는 거 아니지? 진창 녹여져 있네. 아, 예방을 누가 뒤진 거야? 누구지? 오. 찰칵. 아,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왔는데 휴대폰 충전기 좀 잠깐 빌릴 수 있나 해서 나가서 골목 쭉 내려가면 편의점 하나 있어요. 슥. 모든 긴장이 풀렸는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205호가 사라지고 한 명이 들어왔네. 새벽 내내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밖으로 나가자. 오랜만에 휴일인데 이 고시원에서 있고 싶지 않다. 빨리 밖으로 나가자.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충전기 잘 썼습니다. 아, 저 어제 205호입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입니다. 대학교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쪽은요? 난 25살이에요. 환자 형님이시구나. 되게 동안이세요. 저랑 비슷한 줄.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5살이나 어린데. 아, 좀 편해지면 놓을게요. 다른 사람 방 봤어요? 아니요. 어제 제가 늦게 들어와서 아직 형님밖에 못 봤... 안녕하세요. 와, 존나 족갈 생겼네요. 이 추운 날씨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네.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말 너무 크게 하지 말아요. 예? 와, 여기 완전 미친놈들 초그림이니까. 혹시 지금 일정 없으면은 밥이랑 같이 한 끼 뜨실래요? 아, 저요 좋긴 한데 어디 가시는 길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그냥 저기 있기 싫어서 밥 안 먹었으면 가요. 제가 사줄게요. 저는 이 집집한 고시원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205호와 함께 거리로 향했습니다. 사실 얘들아, 이 석윤이가 존나게 무서운 새끼 아니야? 제일 무서운 오야복 아니요? 이 고시원에 들어온 뒤부터 고시원 사람들로부터 이어지는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연쇄실종. 석윤이는 갈 곳이 있다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또한 찔찌밤을 가진 채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어? 아이고 선생님! 하루 종일 안 보이십니다요! 아, 잠깐 밖에 그럼 쓰고 오세요. 어디 다녀오셔? 이백이형 선생님. 예?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무시합니까? 아,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상관입니다요. 뭐 그런 이상한 글이 쓰십니까? 아이고, 이백이형 선생님이 긴장을 많이 하시네. 진짜 미친놈. 잠이나 자자. 이번 주말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쉬어도 쉬는 게 아니네. 조금만 버티자. 그래도 쥐죽은도 지대보자. 어? 어차피 다 그러고 다시 내려갈 거야. 어? 자요? 지난번 얘기했죠?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단번에 끝내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잘 자요. 자기야. 어저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잠들어서 그런지 늦잠을 잘 모르고 말았고 서둘러 출근을 했습니다. 아, 늦었어! 저 203호 아니야? 확인해보자. 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뭐야? 설마 날 미행했던 건가? 쫓아가서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네? 누구세요? 씨발. 지금 상황도 주변도 모두 잃어버린 채 몸이 먼저 움직였다.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계속 확인해보자. 이 사람도 203호가 아니었어.
이 사람도 아니었어. 벌써 두 번째야. 무슨 막내가 제일 늦고 있어.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왔어요? 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늦을 수도 있죠. 지난주에 많이 취했던데 잘 들어갔어요? 아, 잘 들어갔으니까 왔겠죠. 아, 예, 그날은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조술해서 드세요. 어? 그러다 탈나요. 안녕하세요. 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따한테 말도 걸어주시네. 예? 황송하구만. 뭔 소리야? 왜 저래? 설마 나 금요일 회식 때 술 마시고 뭐라 했나? 어? 석윤이었다. 형님! 옥상에서 읽어야겠다. 와, 좋은데 여기? 어, 석윤이가 보낸 사진이다. 오! 202호 내 집이잖아. 오! 내 방문을 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액션이 나갔잖아! 씨발, 석윤이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여보세요? 석윤아, 그 사진 뭐야? 내 방에서 뭔 짓을 한 거야? 아, 형 방에 그놈이 계속 있길래 몰래 촬영했는데 갑자기 휙 다가와서 엉겹결에 자 찍힌 거예요. 카메라 찍던 거 들켰어? 아니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길래 그냥 얼버무려 대충 방으로 들어왔어요. 고맙다, 이따 보자. 차가운 시체로 발견? 다들 퇴근했네. 나도 숨 좀 돌려볼까? 오! 톡톡! 형님! 아, 씨발 깜짝이야! 이 바가지 머리 개새끼 들었잖아! 형님, 시간 되세요? 왜? 알았어요. 옥상으로 이동하자. 어? 이 새끼... 아, 형님, 제가 오늘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안희중, 81년생. 어? 형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왜 지갑을 들고 갈까요? 현금도 꽤 들어있는데. 혹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도 쓰지 마. 어디 지방에 있겠지. 그나저나 월세 보증금 모을 때만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 월급 들어면 바로 나갈래, 나는. 형님, 월세도 비쌀텐데 부담되지 않아요? 몰라, 그 새끼들만 아니었어도 잘 살텐데 적고 더러운 것보다 사람 때문에 지옥같다. 어디 그런 놈들만 모아놨지? 사고나서 다 뒤져버리면 좋겠다. 형님, 형님! 저먹. 다 들었겠지? 저거만 버티면 나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최대한 버티려고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오! 정신을 놓고 걸었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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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 가야 되는 길이 있나봐. 특정 길이. 어, 시끄러. 아, 소리가 나는 곳을 밟으면 안 되나보다. 아, 눌러! 종우 개새끼야! 너 난 뒤에 그냥 나 젓갈 대. 아니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아니,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안 그래도 이 게임 스토리보다 퍼즐만 존나게 많은데 이런 걸 왜 나온 거야? 굳이 짜증난 요소를. 소리 너무 시끄럽고. 우와, 게임 진짜 개씨. 대표님, 예, 대표님 좀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아, 이거 뭔데요? 저 회식 때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이거 대표가 아니라 선배로 얘기하는 얘긴데 너 술 좀 줄여야겠다. 예? 나도 그날 잘 나 들은 건데 화장실에서 병민 씨한테 찐따니 뭐니 고시원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생난리였어. 너 많이 예민한 것 같더라. 하여튼 자음부터 술을 적당히 마셔. 나는 먼저 내려갈게. 술 좀 돌리고 내려와. 담배 꼭 제때리 떨고 끄고. 근데 그걸 왜 이제 말해줘? 어?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고시원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개 진짜 병민 개 찐따 찐따는 왜? 어? 병민 개 찐따는 어쩌라고? 대가한다고 박병인을 보고하자. 잘해놔. 나 간다. 어이, 윤종호 씨, 어제 내 책상에 커피 쏟은 거 당신이지? 묻잖아. 뭐 커피 쏟고 싶나요? 아니, 어제 당신밖에 없었는데 당신 모르면 누가 알아? 더럽게 땡땡거리네. 뭐? 밥은 안 드실 것 같고 이랬으면 전 퇴근하겠습니다. 뭐야? 이 주인공도 약간 좀 별론데? 주인공이 살려줄라 했더니 안 되겠네. 석윤이한테 전화해볼까? 네, 형. 뭐해? 아, 자고 있었어요. 나 좀 일찍 끝나서 돌아가는데 밥이나 같이 먹자. 어, 밥 생각이 별로 없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좀 메스꺼러워요.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딱히 먹은 게 없는데. 아, 203호 아저씨가 준 고기 때문인가? 203호가 준 고기? 어, 아이고! 일찍 왔네?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예? 그냥 일이 뭐 일찍 끝마셨어요?
밥 먹어야지. 얼른 밖에서 밥 먹고 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세요? 뭐지? 어? 설마 성윤이? 정신없이 달려서 205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칼을 들고 문 앞에 서있는 204호 그놈을요! 윤종호에게 큰아리를 더묻는다. 선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윤종호는 석윤의 일을 대해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꺼내보자고. 알겠습니다. 어? 뭐지? 뭔가 봐. 그럼 종호씨 그날의 일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석윤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석윤이는 윤종호는 서석윤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고 이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윤종호는 그날 서석윤이 위협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석윤이라. 만약 내가 호기심이 많은 20대 초반 청년이라면 그 고시원에서의 윤종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선배, 서석윤의 사망 추정일은 윤종호의 진수식이랑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난 걸 분명하겠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내 생각을 뒤집을 필요가 있겠어. 뒤집. 서석윤. 서석윤. 내가 서석윤이라고 생각해보고 당신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끝이야? 방금 서석윤이 끝이야? 이게 뭔 퍼즐인데? 어? 윤종호의 개 이야기를 토대로 그날을 재구성해보자. 아, 종호 형 오셨어요? 뭔 일이에요? 그 칼! 204호가 네 방 앞에서 칼을 들고 있었어! 에, 칼이요? 그래 칼 들고 서 있었다니까 내가 똑똑히 봤어! 청각 제대로 본 거 맞아?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아줌마 진짜 칼인지는 모르겠지만 204호 아저씨가 자꾸 저희 업소에 방문해 그러고 서 있는데요? 좀 무서워요. 뭔 개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럴 거면 당장 방 빼! 아마도 그렇게 윤종호의 의심은 흐지부지 됐을 거다. 윤종호는 잔뜩 긴장했을 거야. 예민하고 조급했겠지. 서석윤은 윤종호를 반신반의했어. 그냥 겁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 형 진짜 맞아요? 영상이나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서석윤은 조심히 움직였어. 하지만 고시원의 사람들은 이미 경계심을 풀어버렸어. 조용히 은밀하고 은밀했겠지만 모두 알았겠지. 그들은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여겼음이 분명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학생 차 잡았다! 뭐야? 아! 뭐야? 갑자기?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뜬금없잖아 이런 것들. 이 게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게임이 원작 팬들이 하는 거잖아. 퍼즐만 좀 존나 어려운 것만 넣어놨어. 퍼즐만 좀 새롭긴 한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인가 봐요? 아니요. 오늘은 일하는 날이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쉬세요. 옥상 가서 바람이나 쐬다가 내려와야겠다. 어? 어? 근데 3층은 왜 안 쓰지? 원래 여자방이라고 했었나? 어? 안 돼, 호기심 안 돼.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 돼, 그런 호기심 안 좋아. 살짝 열어볼까? 어? 열려있네? 어두워. 왜? 이 AI가 AI 같은 건 뭔데? 왜? 뭐? 일할 시간이네. 여보세요? 아빠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너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학교는? 집에 가게 됐대. 거기서 통학하는 거야? 네, 그럴 것 같아요. 석윤아, 너 괜찮은 거 맞아? 네, 이만 끊을게요. 잘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왜 그렇게 떨어요? 재밌는 건 지금부터인데. 나는 예술가예요. 조립하고 분해하고 재창조하는 일을 하죠. 그때 고기 맛있었죠? 그렇게 내다 팔고 갖다 버리고 했는데도 많이 남았어요.
아, 전에 살던 205 아저씨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었죠? 어디 보자. 인사해요. 205 아저씨. 형수님, 제가 그때 전화를 걸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제가 의심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종우씨,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마 최선을 다한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마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석윤이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종우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은데? 표정이 안 좋다. 종우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보여. 초점이 안 보여요. 종우야, 대답도 안 하네. 어디 땡땡이를 치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잘 보여? 오늘까지 이것들 전부 끝내. 아이다, 그거 붙잡고 있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텀블에 손이 갔습니다. 진짜 덜 떨어진 놈이랑 일하기 힘드네. 중얼중얼 톱! 덤벌을 한 손에 쥐 꽉 쥔 채로 저는 다시 박병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야? 나 너 이 왕눈이를 닮아가는 건가? 종우씨 뭐하세요? 종우씨 참을 필요 없어요. 203호 그림자가 저를 감쌌습니다. 순해진 덤벌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어지럽히는 감전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워시 아니냐고? 맞아. 워시 맞아. 워시 씨? 에? 팍! 으악! 당신 진짜 미쳤어? 팍! 죽어! 너 같은 놈들이 죽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저것이 미쳤어. 그만해! 나야, 너 죽여버릴 거야! 짝! 미친놈, 기어코 사단을 내는구나! 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꽉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왕눈이 화가 냈어. 역시 202호. 얘도 같은 라인이구만. 아따맘마. 202호 총각이네. 회사에서 오는 길이야? 아참, 205호 총각한테 전화 받았지? 급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 서민이가 저 이야기한 걸까? 어떻게 통화한 걸 알고 있지? 방도 더럽게 쓰고 괜히 사람들 불편한 것 같아서 총각도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만 해줘. 사람 미리 받아야 되니까.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았다. 그치? 젠장. 젠장. 그 자리에 없던 203호 목소리가 계속해서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 좁은 고시 연구관에서 잠이 들면 마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아직 정우 씨랑 이 테라만이 만나봐서 아쉬워요. 항상 아쉽다. 사면한 표정도 되게 밝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쪽이나 고시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무한테도 한 적 없어요. 제가 이대 사라질게요. 제발. 당신 무슨 소리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환영이야. 그만 좀 해. 뭐 피자국인가 봐. 왕눈이. 그래요. 이곳에 있어요. 여기가 더 안전해요. 흐릿한 눈동자 편에 203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그의 모습이 흐릿하게 사라졌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계단에서 봤던 이 사건 얼로 마치 무언가 질질 끌고 간 듯한 자국이었어. 이제 알았어? 뭐야? 이 톱질 소리 뭐야? 안녕하세요? 거기 문 앞에 뭐 있어요? 움직여, 제발 움직여, 움직여! 이상은 계속 움직이라고 도망치려 명령하지만 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202호 아저씨네. 안녕하세요. 뭐 그리 급하게 가세요? 지나가세요. 내려가던 길 아닙니까? 저는 그때 이번에야말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의 머뭇거림, 이윽고 206호가 지나가라는 듯 길을 내줬습니다. 저들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2층으로 향했습니다. 도망갔어? 덜컥. 열려있네. 뭐야? 거기 그쪽 방 아닌데. 최장, 왜? 저 놈은 왜? 저 놈으로 203호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 마음에 핸드폰을 꺼냈지만 하필이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얄궂죠? 거기서 기다려요, 자기야. 헉, 뭐야? 내 사진밖에 없잖아. 무언가 둥기 같은 것이 머리를 간격했고 눈앞이 점점 깜깜해졌습니다. 이미 의자에 몸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움직이려면 최소한 3번 해당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물건을 피해서 이동했습니다. 60초 안에 이곳을 벗어나자. 어? 아, 바닥에 떨어지... 심장이 미친듯 뛰었습니다. 어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동해서 숨겼습니다. 몸을 202 학생! 아니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활짝 미소를 짓고 있을 수가 없어. 여긴 아니었어? 올라가 볼까? 잠깐 시간을 벌었다. 주위에 뭐가 필요한지 봐보자. 어?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다. 표면이 날카롭다. 들어! 뭐라도 해! 그때 벽에 튀어나온 무엇이 눈이 띄었습니다. 튀어나온 무엇이 팔을 긁어내며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타이밍 맞춰서 계속 무엇에 팔을 지지겼습니다. 어? 테이프 끊어졌다. 발사를 점점 가까워졌어. 주변 쓸만한 물건이. 어? 그때 들어온 곳은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 그 집단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있는 힘껏 의자로 내려쳤습니다. 오. 도망치시게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발소리 대신 나타난 것은 206호였습니다. 206호 손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아저씨는 이곳에서 못 벗어나요. 205호, 203호 아저씨처럼 이곳에서 죽을 거예요. 오, 깜짝아, 씨. 그리고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형님, 저 자식이 도망치려 합니다요. 둘이 처리합시다. 206호 아저씨? 아저씨는 역시 일에 안 어울려. 날 죽일 거였으면 좀 더 확실하게 내리쳤어야지. 아니 뭘 더 어떻게 확실해? 아니 왜 얘는 왜 피 흘러? 아니 얘는 왜 이래? 쟤네 둘이 싸웠는데 스토리가 안 나온 거야? 이렇게요. 이제 알았으려나? 마치네요, 종우 씨. 종우 씨는 역시 제가 직접 만든 예술품이에요. 종우 씨가 지금 도망치면 살려줄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얼른 도망 안 가시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그것을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쳤지만 203만 원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나에게 이러는 이유가 뭔지, 어째서 나였는지. 그러자 203호가 답했습니다. 이럴 게 있나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남을 상처 입히고 겁을 주고 약해 보이면 물어뜯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즐겁고. 당신은 똑같잖아, 그렇지? 끊임없는 저주가 기꺼이 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커터칼을 쥐고 문 앞에 그에게 휘둘러댔습니다.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난 너희들이랑 똑같지 않다고. 그러자 203호가 답했습니다. 맞아요, 종우씨. 너 내 최고의 작품이야. 뭐야? 갑자기? 이 세계인디? 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형사님을 처음 뵈었죠. 머리가 어지러워서 기억이 드문드문한데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정훈씨 괜찮으십니까? 전 형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직 그때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형사님. 남은 건 저희가 차차 조사하겠습니다. 박재열이 죽였다고 하셨던 203호의 남자에 대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저는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님.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 아무래도 내 기억은 온전치 않는 것 같다. 정훈씨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형사님. 살인자가 그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잡혀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위. 아, 7734다. 아, 맞아. 7734야.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정우씨,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정우씨의 이야기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당시 상황이나 그런 지금 정우씨나 상처나 그 모든 것들이요. 어째서 말씀 안 해준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금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부디 정우씨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윤종호 다니던 회사부터 가볼까? 윤종호의 증언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어. 아마도 거짓말이 섞여 있겠지. 그리고 윤종호에 대한 평가는 최악까지는 아닌가. 윤종호 씨요? 아,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그 나이 또래 같은 애새끼들 느낌.
그 사장님은 정말 말수도 적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술을 먹으면 주사를 좀 부리긴 했어요. 그때 성질이 있구나 했죠. 처음 입사할 때는 그래도 밝았는데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회사에서 자주 졸고요. 예, 사무실 갑자기 폭행 당했습니다.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새끼 완전 또라이 미친 새끼야. 이거 상처 뭐예요? 그때 그 새끼 눈깔을 봤는데 아직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래도 사장을 그렇게 친해 보였는데 저 이렇게 됐을 때도 사장이 그 새끼만 무작정 감싸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죽여? 사장이 죽었다고? 언제 죽었어? 무조건 그놈입니다. 그놈이 죽인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어? 그들 말처럼 JH 네트워크스에서 대표 신재호는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 사체 절단 미세에서 왜? 선배님, 회전된 시신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맛있겠다. 뭔데? 시신은 찾아낸 거야? 아직도. 전문가의 솜씨가 확실합니다. 김정호는 사회초년생이 분명해. 근데 살인에 익숙한 전문가의 솜씨라니. 부검결과 확인했습니까? 시신 전부 회전되지는 않았는데 그 자식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끔찍해요. 글쎄, 벌써부터 윤종호가 범인이 아니라고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 근데 윤종호는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인데 왜 지금 그러고 있지? 아닌가? 큰 키의 더벅머리 남자에 대한 단서. 큰 키 더벅머리 단서? 왕눈이네. 그러니까 얘는 왕눈이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왕눈이를 모르고 있구나 얘네들은. 그지? 아무튼 윤종호 가능성은 조금 더 내려갔군. 큰 키의 더벅머리 남자, 그거 의심스러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얼굴을 터치하세요. 다 족같이도 생겼다. 딱 봐도 얘잖아. 예! 확신 아니지만 내가 뭐 그 남자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어. CCTV 확인하고 있답니다. 윤동호랑 신재호 같이 있는 자리에 웬 더벅머리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헐. 그래서 말이지, 이상한 일만큼 윤종호에게 집착하는 것 같군. 어떻게 할까 선배님? 뭐 어떻게 이제 그 지역으로 가봐야지. 와, 이게 사람이 뭐야. 현원에서 박재열과 203호의 DNA가 검출되었다. 488호 망치질이야? 윤종호는 그가 살아있다고 했다.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건 그 남자의 망령일까? 아니면 윤종호의 착각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 진짜 그 남자가 살아있는 걸까? 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두부 간격에 의한 두개골 한몰. 얘가 죽었다고? 이미 죽었으면 분명한데 말이야. 응? 증거 망치에는 박재열의 지문이 발견됐다. 하지만 박재열의 사망 원인 또한. 아, 죽었어? 아니 어떻게 죽은 건데? 아니 이런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고시원 홈냐링.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이거? 얘랑 그 왕눈이가 왜 싸웠냐고. 12호가 발견된 위치다. 조덕근. 그 약간 오타쿠 같은 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얘도 왜 죽었어? 아니 얘 갑자기 흥미롭고 그런 약간 궁금했던 것들이 그냥 점프되고 얘 시점 돼버리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궁금한 거 싹 다 그냥 흥미로운 거 싹 다 그냥 스킵되고. 아니 왜 마지막에 억지로 이렇게 추리를 해야 돼? 일단은 스토리 궁금하고 매력적인 스토리 저보 스킵. 갑자기 다 죽어 있음. 왜 싸운 거야? 설명이 부족해. 그리고 두 번째는 퍼즐이 과해. 너무 과해. 흥미 다 끊어먹을 정도로 너무 과해. 그다음 중간에 진짜 억지 퍼즐 같은 거. 약간 좀 흥미로운 요소들로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피로도만 굉장히 높았다. 게임으로 돌아온. 23,500%. 아 잠깐만. 아 목표 금액 50만원이었어? 애초에 높게 잡은 건 아니네. 기대가 많았던 거네. 그죠? 근데 목표를 50만원으로 잡은 거 치고는 여기 300만원 있네. 그지 않아? 목표 50만원 한 거 치고는 300만원 있고. 이거 전 재미가 없었다.